검찰은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의 1심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표가 대북송금을 보고받았는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지만 대북송금의 실체와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진술의 신빙성 등을 상당 부분 인정한 만큼 북한에 송금된 돈이 이 대표에 대한 제3자 뇌물로 판단될 근거가 마련된 걸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미 지난해 9월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전 부지사가 대북사업 경과를 최소 17차례 보고했고 김 전 회장이 이 대표로부터 전화로 고맙다는 인사를 들었다는 진술 등을 제시했습니다. 검찰은 추가 소환 조사 없이도 이 대표를 기소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보고 이르면 이번 주 재판에 넘길 걸로 전망됩니다. 이 대표에게는 제3자 뇌물, 외국환 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크게 세 가지 죄목이 적용될 걸로 보입니다. 경기도가 보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와 자신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이 대납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당국 신고 없이 달러를 국외로 밀반출하도록 한 혐의, 정부 승인 없이 대북 사업을 추진했다는 혐의 등입니다. 그동안 이 대표는 대북 송금을 보고받은 바 없고 김 전 회장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검찰의 추가 기소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가 기소는 수원지법으로 이루어질 걸로 전망되는데 이 경우 이 대표는 기존 서울중앙지법 재판들을 포함해 서울과 수원을 오가며 모두 4개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됩니다. SBS 하정윤입니다.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지난 2019년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두 차례 통화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해 1월 북한 측과 경제협력 협약식을 체결한 직후 저녁 자리에서 동석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전화를 바꿔줘 이 대표에게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또 같은 해 7월 경기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 가운데 일부 금액을 북측에 건넨 뒤에도 역시 이전 부지사가 이 대표의 전화를 바꿔줘 저 역시도 같이 방북을 추진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런 김 전 회장의 진술이 소설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상식적으로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소설이. 너무 말이 안 되니까. 그러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전 회장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김 전 회장의 진술이 일관되고 본인이 경험한 게 아니면 알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또 북한에 보내진 800만 달러는 쌍방울의 사업을 위한 거라며 북측 인사가 대북 사업으로 쌍방울 계열사 주가를 띄워주는 대가로 수익금 일부를 받기로 했다는 내용의 2020년 1월 31일 국가정보원 문건도 강조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국정원에서 진술 내용을 검증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불분명한 데다 이 문건만으로 김 전 회장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SBS 김상민입니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연루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이 대표에 대해 제3자 뇌물수수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오늘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소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대북 송금 혐의로 1심 법원에서 중형이 선고된 지 5일 만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전 부지사와 공모해 쌍방울 측이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과 이 대표의 방북 비용 등 8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